안녕하세요. 바슬리입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대표 피렌체 화가 그림을 시처럼 그렸던 산드로 보디첼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드로 보디첼리는 1445년 피렌체의 비아 보르고에서 태어납니다. 본명은 알렉산드로 디 마리노 펠리페피이고 그의 아버지는 가죽 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산드로 보디첼리의 어린 시절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의 가족은 1464년 비아 누오바 쪽으로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생을 살았고 그곳이 주거 공간이자 작업 공간이 됩니다. 그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이 신대륙이란 것을 확인한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집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가 1454년에 태어납니다. 보디첼리가 평생 사랑했던 여인은 시모네타 베스푸치입니다. 당시 피렌체의 귀족 가문 베스푸치 가문의 딸이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피렌체의 모든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안타깝게도 22살에 운명하게 됩니다. 시모네타를 사랑하는 보디첼리는 충격을 받았고 보디첼리는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의 그림 안에 여자 주인공은 모두 시모네타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보디첼리라는 의미는 작은 수통이란 뜻이 있습니다. 1461년 16살부터 당시 피렌체에서 유명한 프라 필리포 리피에게 그림을 배우고 화가 베로키오에게도 그림 수업을 받았습니다. 베로키오 화실에 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도 친하게 지냅니다. 다빈치는 그림 수업을 마치면 베키오 다리 근처에서 세 마리 달팽이란 식당에서 일을 했고 다빈치가 주방에서 일했는데 워낙 창의적인 요리를 좋아하고 먹는 것을 좋아해서인지 그 식당이 얼마 후 망했습니다. 망한 그 자리에 다빈치와 보디첼리가 같이 술집을 차렸는데 산드로 레오나르도 세 마리 개구리 깃발이라는 식당입니다. 결국 그 식당도 망했다 합니다. 안주는 다빈치가 먹고 술은 보디첼리가 먹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보디첼리는 1470년 자신의 공방을 갖고 본격적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1474년에는 피렌체 화가 길드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1475년에 완성한 작품이고 동방박사 경배라는 작품입니다. 과스파레 라마라는 사람이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기부하기 위해서 주문한 그림으로 사업가이던 그는 중개업, 환전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으로 메디치가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생동감 있는 색채, 균형감 있는 구도, 자연스러운 배치가 돋보이는 작품이고 그림 속 인물들의 복장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가 아니라 보디첼리가 피렌체에 살았을 당시의 복장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안에 메디치가의 가문의 가족들을 모델로 그려넣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이고 화면 가운데 검은색 옷을 입고 아기 옷을 안아보려는 사람은 피렌체의 고프라하고 메디치 가문의 정치 세력을 창시한 코시모 데 메디치이고 화면 중앙에 붉은색을 입으신 분은 코시모 메디치의 큰아들 피에로 디 코시모 메디치입니다. 그 옆에는 훗날 추기경이 되신 코시모 메디치의 둘째 아들 조반니 메디치입니다. 화면 왼쪽 붉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은 르네상스 문화를 발전시킨 로렌초 메딘치입니다. 그 옆에는 인문학자인 폴리치아노가 있습니다. 화면 뒤쪽 무리들 가운데 시선을 정면으로 관람자를 바라보시는 분은 그림을 주문한 라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래 맨 오른쪽 보디첼리 본인입니다. 이 그림은 메디치가의 감사와 충성을 드러낸 작품입니다. 그 이후 보디첼리는 피렌체 유명한 화가로 인정을 받게 되고 로마 교황청 부름을 받아서 1482년에 로마 교황청 시스티나 성당에 모세의 일생 벽화를 완성하게 됩니다. 같은 해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메디치가의 결혼을 축하하고 별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으로 시인 폴리치아노의 문학 작품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화면 가운데
붉은색 옷을 입고 관람자를 바라보고 있는 분은 미의 여신 비너스입니다. 위에는 아들 에로스가 화살을 들고 누군가를 맞추려고 합니다. 에로스 화살을 맞게 되면 처음 본 사람과 사랑을 하게 됩니다. 왼쪽 옆으로 산미신이 있고 산미신은 제우스의 딸들로 비너스를 모시는 여신들입니다. 이 여성의 아름다운 몸매를 표현하기 위해 산미신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아를라이사, 에우로신의 탈리아이며 아름다움, 우아함, 기쁨을 상징합니다. 화면 왼쪽 구름을 휘젓고 있는 신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입니다. 겨울을 보내고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개 달린 신발을 신고 있고 상업의 신이기도 합니다. 상업을 중시한 메디치가에서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나무에 오렌지와 하얀 오렌지 꽃이 달려 있습니다. 지중해를 대표하는 과일이고 보통 수확철이 1월에서 3월입니다. 따라서 오렌지 열매는 봄을 알리는 열매입니다. 화면 오른쪽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사랑하는 클로리스를 잡으려 합니다. 클로리스는 봄의 여신 플로라로 변하여 꽃을 들고 뿌리고 있습니다. 밑에 수많은 꽃들이 토스카나 지방의 피렌체에 있는 꽃들로 그린 거고 보디첼리는 정성을 다해 170여 종 500개 꽃을 그려 넣었습니다. 꽃은 피렌체를 대표하는 상징이고 그래서 이 도시를 영어로 프로렌스라 부르고 있습니다. 보디첼리의 이 그림은 결혼 축하의 의미뿐만 아니라 메디치가의 번영과 발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85년 보디첼리 상징하는 대표 작품 비너스 탄생을 완성하게 됩니다. 초기 메디치가의 별장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메디치가의 별장을 장식하기 위해서 보디첼리에게 주문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그림은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 탄생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비너스의 아버지는 하늘의 신 우라노스입니다. 그의 부인은 대지의 신 가이였는데 그의 자식들 중에는 거인이며 못생긴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우라노스는 그의 아들들이 보기 싫다 하여 어머니 자궁 깊은 곳에 다시 넣어둡니다. 가이아는 몸이 불편하여 태어난 자식 중에 크로노스에게 부탁하여 복수를 하게 됩니다. 우라노스가 자고 있을 때 크로노스는 낫을 들고 우라노스의 성기를 자르고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성기에서 나온 피는 바다에 떨어져 거품이 되고 그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태어납니다. 그리스어로 아프로는 거품이고 디테는 여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전해지면서 비너스란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화면 왼쪽 서풍의 신 제피로스가 바람을 불어 키프로스 해안 쪽으로 비너스를 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피로스 옆에는 그의 애인 꽃의 요정 클로리스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계절의 여신 호라에가 망토를 들고 비너스의 몸을 가리고자 합니다. 망토는 붉은 빛에 꽃들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화면 뒤에 숲속에 있는 오렌지 나무는 메디치가의 상징입니다. 화면 가운데 비너스가 조개를 열고 탄생이 됩니다. 비너스의 몸은 목이 길고 허리가 길게 과장되어서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은 음부를 가리고 한 손은 가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숙한 여신을 상징합니다. 보디첼리는 특이한 그의 화법으로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비너스를 그려냈습니다. 레오노르 다빈치는 색과 손을 흐릿하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지만 보디첼리는 오히려 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표현한 화가입니다. 부드러운 선, 움직이는 선을 통해서 보디첼리만의 특이한 화풍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보디첼리의 대표작 프리마베라 비너스 탄생을 만났습니다. 보디첼리 2부에서는 보디첼리의 독특한 그림 나스타조 이야기와 신비의 강탄이라는 작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